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예, 카프로, 네. 매수가는 4,620원에 비중 30%입니다. 네, 4,620원에 30%요? 예, 4,620원에 30%요. 예, 알겠습니다. 자, 카프로 지금 그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번 주에 매수했습니다. 네. 자, 카프로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긴 한데, 자, 지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뭐 예. 아니 일단은 뭐 비료 관련주로도 묶여 있지 않나도 싶고 뭐 예. 요소수 관련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예. 그, 생각보다는 뭐,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최근에 뭐, 조정을 받지도 아니 뭐, 가격에 대해서 뭐,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거래량도 많이 예. 없네요.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요거 예측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카프로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내려온 구간인데, 이게 좀 급등을 했다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예. 지금부터 카프로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예. 예. 자, 지금부터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프로입니다. 요 종목 뭐, 어떻게 봐야 될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요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해보실 수 있죠. 전화 네. 연결이 이제 어렵게 되셨는데, 뭐,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료 사료, 최근에 이제 뭐, 식료, 뭐, 대란까지 좀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원자재 급등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가가 예. 올랐고 거기가 또 비료 사료까지 전이 됐고 최근에는 뭐 식료품 대란까지 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테마는 하셨고요. 종목도 잘 잡으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카프로락탐이라는 국내 유일 생산업체입니다. 예. 이외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원자력 격이다 보니까 또 유기질 비료인 질소 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롱인더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던 이제 롯데케미칼, 효성 TNC, 스판텍스죠. 이쪽에 전부 다 최대 주주입니다. 특히나 이제 효성 TNC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두 번째가 코롱인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격이니까 화학업체들에게 넘기는 거죠, 이 재료를. 비료 사료 관련된 테마가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차트 모습을 좀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종목이 어렵진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일단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는 살아있는데. 아마 고민을 하신 흔적이 좀 보이신 것 같아요. 예. 비료가 이렇게 막, 뭐 경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갈 때 그렇죠. 피치를 받을 것이라는데 시장에 이제 주요 수급과 매기가 쏠리는 쪽을 선택하느냐, 조금 안정적이냐.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예. 올해 계속 흑자를 썰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되셨을 때.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보니까 이게 박스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단 부근이 3,600원. 상단 부근이 한 5,300원 정도 되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4,600원이에요. 예. 딱 애매모호하게 중간 정도에서 진입을 딱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간 정도에서 진입은 잘 하셨어요. 중단 부근에서 바로 또 쏴버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조정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중단 부근에서의 비중이 조금 높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흘러내릴 때 4,600원에서 중단 부근에 샀으니까 밑으로 좀 흘러내렸을 때 추가를 조금 더 했고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아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 조금 더 끌고 가면 단가가 낮아서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는데 예. 지금 비중이 30%니까 더 추가하기에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심적 부담이 온단 말입니다. 박스권 하단 3,600원에 샀으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뭔가 이평선에 조금 안착하고 5일선, 10일선, 21일선 위로 올라와야지만 가는 그런 형태군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G7 농업 외무장관 회담이 금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이다 보니까 식료품, 비료, 사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인 것 같거든요. 예. 이 대응책이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대응책이 나와버리면 저는 재료가 소멸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G7 국가들은 농업 부분에 관해서 이런 협력안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 이런 비료 사료 테마의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되겠죠. 그리고 단숨에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버린다. 내일 뉴스라도 나오면 네. 테마들은 무너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고요. 일단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고 단지 이 5,000원대 매물대가 단단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200원만 올라가다 보면 주가가 흘러내려요. 맞아요. 저점에서 하고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전형적인 매매 파트거든요. 매매 파동을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5,200원 못 넘어갔어요. 5,200원 넘어가고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줘봤자 저는 5,200원 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를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 중단 부근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버티기는 무리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중심선 부근 4,100원 이탈 시에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 라인이 오지 않고 기간으로는 금요일까지 우리 G7 농업 외무장관 회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평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 4,100원, 목표 주가는 5,100원에서 5,2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손절님, 가격을 좀 정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4,100원 선, 그러니까 4,100원을 이탈하게 될 때는 손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오래 위로 올라간다면 5,100원에서 5,2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여보세요? 예. 지금 뭐 오늘 조금 빠졌는데 조금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 단가를 한 뭐 4,500원 정도로 좀 내리고 싶은데 그렇게 예. 해도 될까요? 아, 종목께서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주신 거죠? 지금 라인에서는 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이제 다른 쪽에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거나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을 텐데 분명히 비료 테마가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요. 4,170원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인지 범위를 막 딱 일단락 지을 수는 없지만 4,200원에서 4,150원 사이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대형주라든지 뭐 삼성, 현대, LG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프로기 때문에 테마주의 비중을 30% 이상 올린다는 것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굳이 하시고 싶다면 4,200원 밑에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은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설령 손절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다고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테마는 테마로 접근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더 늘리시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카프로 전화로 살펴드렸습니다.